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보면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그 가운데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오늘 말씀을 관찰해 보면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화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화가 났어요. 1절에 보면 그와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분함, 화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하면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기드온이 하는 말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가 풀렸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말씀을 관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당신들이 한 일에는 내가 한 일은 비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신들의 끝에 있는 포도가 우리의 첫째 있는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냐? 비교가 안 된다. 당신들이 낫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내가 한 일은 당신들이 한 일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풀렸다.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면 관계가 좋아지는구나. 오늘 메시지, 상대방을 존중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면 그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무시하거나 깔보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사람들, 친구들, 동역자들을 존중하십시오. 말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관계가 좋아지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적용기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구를 만나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